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트리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춘재의 트리거는 찾지 못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춘재가 진술을 하더라도 본인 내면 속에 있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트리거 부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모른 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춘재의 트리거에 대해서 한번 부족하지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으로 이제 지목되기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범인을 지역 사람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아직 올려지지 않은 4차 사건 영상에 있는 내용인데, 트리거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먼저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영어는 세 가지입니다. 트롤링, 스토킹, 트리거. 이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트롤링은 이제 물색, 스토킹은 관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리거는 방아쇠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까봐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춘재의 트리거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이 다소 황당할 수가 있으나 한번 봐주십시오. 이춘재 트리거 도전! 4차 사건 파일 중 의문점 2. 3차 사건 후 4차 사건으로 넘어갈 때 2일 만에 범행을 했다. 왜 2일 만에 다시 했을까? 1차 사건은 9월 15일 월요일 아침 6시 20분. 2차 사건은 10월 20일 월요일 밤 9시 10분. 미수 사건은 11월 30일 일요일 밤 9시 이후. 3차 사건은 12월 12일 금요일 밤 11시 20분. 갑둥이는 네 번의 사건을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일 만에 범행을 다시 했을까? 갑자기 왜 속도를 냈지? 속도를 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3차 사건에서 만족을 못했어. 뭔가 불만족적이었거나 한달 동안 냉각기를 가질 만큼 충족이 안 됐어. 판타지가 충족이 안 되었다. 두 번째, 반대로 너무 만족을 해서 또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 일은 너무 짧은데? 2일 만에 다시 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는 기억이 나질 않아. 왜? 살인은 한번 걸리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가장 위험한 범죄 행동이거든. 이걸 제일 잘 아는 건 사이코패스 자신이다. 그런데 왜 2일 만에 했을까? 그래, 계획이랑 자신만의 룰, 그리고 발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감정이다. 감정이 앞섰다. 그래, 2차 사건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 2차 사건에서 갑둥이는 향수기를 묶은 매듭도 다 풀어주고 알몸으로 농수로에 넣어놨어. 자비를 베풀었어. 좋아하는, 존중하는 감정이 느껴져. 그런데 3차랑 4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매듭도 안 풀어주고 여성의 상진도 훼손을 하고 2차 사건이랑은 완전 딴판이네? 완전 반대야. 자비도 없고 너무 모욕적인 상태로 피해자들을 놔뒀어.
반대, 싫어하는 감정. 3차랑 4차 사건에 그녀들을 갑동이는 왜 그렇게 미워했던 거지? 그래, 1차 사건. 71세 노인. 2차 사건. 맞선 본 아가씨. 3차 사건.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세대? 4차 사건. 맞선 본 아가씨. 이상하다. 이게 말이 돼? 의문점 3. 첫 번째, 71세 노인. 두 번째, 맞선 처녀. 세 번째, 세댁. 네 번째, 맞선 처녀. 이게 말이 돼? 공통 부모가 곧 결혼할 여자랑 금방 결혼한 여자. 노상에서 무작위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말이 돼? 이상하다. 갑동아, 1차 사건부터 이야기 좀 해봐. 1차 사건? 1차 사건은 우발적이었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발적인 것 같아서 내가 올린 첫 번째 영상에서도 나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했어. 응. 현장을 보면 알잖아. 어수선하잖아.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처음에는 나이 먹은 할머니라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노인이 저항을 하네. 그 순간 내가 좀 당황을 했지. 그래서 빨리 일을 해야만 했어. 뭘 빨리 일을 했는데? 죽이는 거. 왜 죽여?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 없잖아. 근데 왜 죽였어? 그날 그 누인이 내 앞에서 눈을 깔고 내가 머리에 뭔가 씌울 때까지 나의 통제를 따랐다면 죽이진 않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된건다그 노인네 때문이야. 밤에 깜깜할 때는 예팬네들이 벌벌 떨면서 통제에 잘 따르는데 날밝은 아침이라 그런가? 저항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화가 많이 났지. 감히 나한테 저항을 해? 그래서 우발적으로 사고 난 거야. 저항해서 죽였다고? 아니, 그게 이유는 아니야.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그때 내 얼굴을 봤어. 아, 얼굴 봐서 죽였구나. 그래, 얼굴을 봤어.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장갑 낀 손으로 목을 졸랐어. 그래. 장갑 낀 손으로 뭘 어떻게 했어? 그거 있잖아, 미국에 데니스 린 레이더. 너가 맨날 나한테 야, 너랑 비슷한 놈이야 이러는 놈. 그 친구가 1차 사건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랑 비슷해. 영화에서는 사람을 목을 조르면은 금방 죽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실제로는 금방 안 죽더라고. 발버둥 치지, 막 토하지, 특히 양손으로 막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대면서 막 긁어대는데, 이건 생각지도 못한 거라 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는 뭐? 다음부터는 손을 묶은 다음에 목을 졸라야겠어. 아, 갑동아, 너는 계획이 다 되어 있구나. 그렇지. 근데 갑동아, 너 나한테 거짓말했네? 거짓말 안 했는데? 1차 사건이 우발적인 사안이라며? 응, 1차 사건은 우발적이었어. 그 노인이 저항만 안 했어도 나는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연쇄살인범이 된 거는 그 노인의 잘못이야. 갑동아, 거짓말 잘하네? 에이, 왜 그래? 너는
날이 밝을 때 살인을 했잖아. 너가 복면을 쓴 것도 아니고, 너는 이미 얼굴이 노출되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 죽일 거니까. 맞지? 너 말대로 얼굴 봤다고 죽인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처음부터 너는 죽일 계획이었어. 맞지? 어느 정도 뭐 계획은 뭐. 갑동아, 그다음 어떻게 했어? 조용히 있었지. 지나가면서 동네를 관찰했는데 조용했어. 그리고 내 주변에도 조용했어. 소문에는 경찰이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했다고 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좋았지. 그리고 음모를 계획했어. 무슨 음모? 그런 게 있어. 말해줄 수는 없어. 아, 갑동아, 너 2차 맞선본 아가씨랑 3차 새댁이랑 4차 맞선본 아가씨, 너 아는 여자지? 너세명다 아는 여자고, 너는 저 여자들을 마음에 들어 했어. 그런데 내 여자를 만들지 못했지. 좋아했던 저 여자들이 다른 남자 만나서 일찍 결혼하고 맞선 보러 다니니까 꼴 보기 싫었지. 맞지? 오므파탈? 뭐? 내가 가지지 못하면 철저히 파괴시켜버린다? 뭐 그런 건가? 갑동아, 너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남자야. 맞지? 끝없는 욕망도 있어. 남자니까. 남자는 누구나 야망이 있거든. 그리고 여자를 컨트롤하고, 이제 통제하고, 제압하고, 처벌할 권한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해. 맞지? 너의 내면 속에는 그런 자아가 있을 거야. 맞지? 하지만 너의 일상은 그렇지 않았어. 체격도 남자치고는 왜소한 편이야. 집도 가난했어. 젠장할 비빌 데가 없네.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비지. 너의 내면 속 욕구를 참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거 이해해. 희생된 저 아가씨들은 내가 장담컨대 너가 알고 있었던 아가씨들이었다고 생각을 해. 혹시 너에게 아가씨들이, 저 아가씨들이 거절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난 생각을 해봐. 뭐 펜팔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들이 너에게 거절 표현을 했다면 그녀들은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이별을 하고 짝사랑을 끝내거나 끝내는 게 보편적이야. 그런데 너는 달랐어. 자, 2차 사건하고 3차 사건 사이에서 탈출한 생존자가 있거든? 그녀가 너를 목격을 했지. 그녀가 이랬어. 너의 나이를 25살로 추정을 했어. 나는 너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갑동이는 좀 빠르다. 그래서 무모했나? 나이가 어려서 무모했나? 갑동아, 너는 좀 빨리 발현이 됐어. 빨라도 보통 20대 후반에서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모두들 이성적으로 꾹꾹 참거든. 꾹꾹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발현되는 게 보통 20대 후반이란 말이야. 넌좀 빨라. 물론 한국에서도 몇몇은 10대부터 눈이 헷가닥하는 사이코패스들이 몇명 있어. 너가 걔들 같았으면은
이미 발각이 되었겠지. 그런데 넌 발각이 되지 않았어.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너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 기존에 나와 있는 너에 대해서 뒤집어 봤다고. 그래, 갑동아, 널 일찍 폭발하게 만든 그 트리거는 무엇이었을까? 연쇄 감각만 하지 왜 굳이 살인까지 저질렀을까? 널확 눈이 돌게 한그 트리거는 무엇일까? 1차 사건도 하필 노인이야. 난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 사람들은 너를 71세 노인을 죽이고 71세 노인을 성폭행하는 71세 노인에게 성욕을 느낄 만큼 너를 성 도착즉 살인범으로 보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아직까지는 성 도착즉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내 눈에는 보이질 않았어. 폭력성의 기질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판타지의 세계를 가진 사이코패스는 넌 아직 아니다. 난 너를 상상을 했지. 그리고 일종의 결론을 내렸어. 난 너의 트리거를 찾은 것 같아. 너는 2차 맞선, 그리고 3차,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새댁, 그리고 4차 맞선 처녀, 피해자 3명 다 너가 아는 여자야. 너를 25살에 분노케 한 폭발시킨 그 트리거는 그녀의 맞선이야. 그녀가 맞선을 본다는 소식이야. 이게 너의 트리거야. 1차 사건을 우연히 저지르고 다음 사건이 맞선 본 여자? 젊은 세대? 맞선 본 여자? 순으로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넘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야? 아니, 잠복하다가 무작위로 걸린 여자가 맞선 본 여자, 젊은 세대, 맞선 본 여자, 이렇게 걸린다고? 너는 맞선을 본다는 소식을 먼저 알고 넌 분노했어. 자아가 폭발했겠지.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면 좋아했던 여자가 아니면 좋아했는데 대시를 했는데 날 거절했던 여자가 다른 지역 떠나서도 아니고 이 동네에서 다른 지역 남자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니 또래 나이 니 또래 다른 남자랑 맞선을 보고 시집을 가는데 갑동이 눈깔이 뒤집혔겠지. 질투가 났을 거야. 그 이해해. 근데 보통 참고 넘어가거든? 잊어버리거나? 그래, 너는 참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그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연습 삼아서 1차 사건을 저질렀던 거야. 이러면 사건 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오지? 사건 순서가 이렇게 될것 같아. 첫 번째, 살인한 적이 없어. 연쇄 감각만 한 상태에서 2차 사건 대상자인 향숙이가 맞선 본다는 소식을 들었어. 두 번째, 그 소식을 듣자 너는 자아가 폭발하는 거지. 눈깔이 뒤집히는 거야. 자존심이 너무 상해. 어째 내 여잔데. 그래서 가지지 못할 거면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야. 세 번째, 근데 너도 떨렸을 거야? 왜? 아니, 경험이 없잖아, 살인한 경험이. 그래서
항상 가슴속에 두고 있었어. 그런데 아침 일찍 71세 노인을 만났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래, 기회야. 70세 노인을 상대로 연습을 한 거지. 그리고 얼렁뚱땅 성공을 했어. 네 번째, 눈을 떠보니 너는 노상에서 향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향수기랑 만났지. 그리고 너는 일을 저질렀어. 하지만 자비를 베풀었어. 왜? 향수기는 착했거든. 어떤 이유에서 향수기한테 자비를 베풀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은 가. 향수기가 거절을 해도 착하게 거절을 했지 않았을까 해. 그래서 향수기를 묶었던 매듭도 풀어주고 농수로에 곱게 넣어놨어. 관에다가 넣듯이 장례를 치르듯이 향수기에게 나쁜 감정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봐. 너의 사건 현장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느꼈어. 다섯 번째, 그 다음 너는 젊은 새댁이랑 이양을 차례로 찾아간 거지.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녀들의 여성의 상징을 훼손한다? 3차와 4차 사건 현장에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걸린 거야. 어디서 걸린 줄 알아? 네가 어디서 걸린 줄 알아? 칼로 사람을 죽이면 칼을 빼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런데 복수하는 사람들은 종종 칼을 사체에 꽂아놓거든? 보란 듯이? 왜? 치욕적인 모욕을 마지막까지 주는 거야. 2차 사건에서는 향수기에게 사용한 매듭을 다 풀어줬는데, 아니, 이건 뭐야? 3차하고 4차 사건의 그녀들의 목에는 목을 조른 스타킹을 그대로 남겨놨네. 교살한 스타킹을 그대로 남겨놨다. 살해 도구를 시체에 남겨뒀다. 나는 그걸 칼을 꽂아놓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 아, 목을 교살할 때 썼던 스타킹을 그대로 남겨둔 거는 복수와 애증의 감정이 섞여 있다. 갑둥이, 너는 4차 사건까지가 너의 주변을 정리하는 연쇄살인의 초반부라고 본다. 2일 만에 일을 저질렀던 건한 동네에서 또래랑 맞선 보는 게 눈꼴시리고 질투에 눈이 돌아버린 거지. 너가 이 양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계획 속에 있던 이 양을 스토킹했을 거야. 엿보던 와중에 맞선 보고 오는 그 나를 알게 되고 결정적으로 기회가 왔다 해서 2일 만에 즉시 실행을 했다고 본다. 너의 트리거는 그녀들의 맞선이다.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보다 더 잔인할 때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춘재의 트리거에 대한 추정을 해본 내용입니다. 좀 황당하죠?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